그치, 왜 그래? 정우진, 너 엿소 관리 잘해야겠더라. 뭐 한유리 변호사 만났어요? 어. 상대방 변호사로 왔어. 아, 그럼 관리 잘한 것 같은데, 선배 화난 거 보니까. 이제 한 패거리다 이거지? 어? 어수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진짜. 선배, 떡볶이 사줄까? 아, 아시죠? 아, 웃겨. 이걸 다 시킨다고? 야, 선배 많이 변했네. 어? 안 바빠요? 아, 미안. 정우진 너 바쁘지? 너는 먹다가 먼저 가. 나는 천천히 먹고 갈게. 그게 아니라 보기 좋아서 하는 얘기지. 야, 한유리 걔 진짜 웃겨. 뭐? 뭐? 그래서 변호사님은 입증이 되세요? 되세요? 야, 정우진? 근데 너 또 아까부터 말이 좀 짧다? 내가? 이거 봐. 아까는 뭐 떡볶이 사줄까? 이것들이 아주 나를 우습게 봐. 어? 계급장 없으면 막 나가는 것들이 아주. 응?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편하게 대하는 거죠, 선배님. 근데 선배 이렇게 메뉴 여러 개 시켜놓고 편하게 먹는 거 보니까 사표 처리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. 지금 회사는 엄청 바쁘거든. 두고 봐라. 내가 대형펌까지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을 만큼은 키워놓을 테니까. 근데 선배 영업할 시간 벌려면 어수 하나 뽑지 그래요? 응? 직원도 좀 뽑고 언제까지 이렇게 직접 돌아다닐 거예요? 뭐 고민 중이야. 아무나 뽑고 싶지 않아서. 알잖아, 나 사람 보는 눈 까다로운 거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